이진의 영원한 나의 사랑, 지키.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첫 마디부터 보면 G 코드를 잡으시고, 근음, 6, 4, 3, 솔, 시, 도. 3번, 3, 2, 도는 검지로 2번 줄 눌러주셔야 되죠. 1플랫에 6, 4, 3, 솔, 시, 도. 그 다음에 D7으로 가서 레, 도, 시, 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새끼로 레를 눌러준 상태에서 D7의 근음 4번하고 2번 줄을 처음엔 동시, 사이, 동, 삼, 이, 그 다음에 도시라를 쳐야 되니까 요 새끼를 떼어줘야 되죠? 그럼 여기 도. 도, 시, 라는 3번 줄. 이렇게. 레, 삼, 이, 그 다음에 도, 시, 라. 2번, 3번에 다 있죠. 도, 시, 라. 6, 4, 3, 솔, 시, 도. D7으로 가면서 레, 삼, 이, 도, 시, 라는 3번이죠.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솔을 쳐야 되니까 G 코드 그럼 6번하고 솔, 6, 3, 동, 4, 3, 솔, 시, 라는 E 플랫의 3번 줄 라를 눌러주셔야 되죠. 라. 그 다음에 G7으로 가면서 솔을 한번 쳐주는 거예요. 6, 3, 동시, 4, 3, 1, 2, 3. 여기 이제 파 음을 내줘야 돼서 4, 3, 1, 2, 3으로. 솔, 4, 3, 솔, 시, 라. G7으로 가면서 4, 3, 1, 2, 3. 그게 이제 두 마디거든요. 붙여서 보여드리면 6, 4, 3, 솔, 시, 도. 레, 사, 미, 도, 도, 시, 라. 솔, 사, 삼, 솔, 시, 라. 솔, 사, 삼, 1, 2, 3. 그 다음 C 코드로 가서, 여기 이제 앞에 심표 있는 부분도 5, 4, 3으로 채워주고, 5, 4, 3, 도, 미, 파, 파샵. G키는 파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파는 모두 파샵을 눌러주시면 돼요. 5, 4, 3, 도, 미, 2번, 1번, 파. 파샵이니까 요 E 플랫 1번 줄이죠. 4, 3, 도, 미, 파샵. 그리고 솔을 칠 때, 요 새끼로 솔을 누른 상태에서 근음이랑 같이, 5, 3, 아, 5, 1, 동, 4, 3, 파샵, 솔, 미. 1번에 다 있죠. 파, 솔, 미. 5, 4, 3, 도, 미, 파샵. 솔, 4, 3, 파, 솔, 미. 그 다음 G 코드로 가서 레를 쳐야 되니까 새끼로 요 2번 줄 레를 누르시고 6이 동, 4, 3, 시, 도, 레예요. 2번 줄에서 시, 도, 레. 그 다음에 G7으로 가면서 시를 쳐주는데 6이 동, 4, 3, 1, 2, 3. G 코드에서 레를 치고 6이 동, 4, 3, 시, 도, 레. 2번 줄에 다 있죠? 그 다음에 G7으로 가면서 시를 한번더 쳐줘주는 거예요. 6이 동, 4, 3, 1, 2, 3.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C 코드에서 5, 4, 3, 도, 미, 파샵, 솔, 4, 3, 파, 솔, 미, 레, 4, 3, 시, 도, 레, 시, 4, 3, 1, 2, 3. 그 다음 C 코드로 가서 또 앞에 이제 쉼표 있는 부분은 5, 3, 미. 여기는 5, 3, 2 하고 미, 미, 파. 5, 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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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샤. 1번 줄. 그 다음에 솔 치면서 새끼를 여기 1번 줄 솔을 눌러주고 5, 1, 동, 4, 3, 파샵, 솔, 미. 다 1번 줄에 다 있죠. 파, 솔, 미. 5, 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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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샵, 솔, 파샵, 솔, 미.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레. 레를 쳐야 되니까 새끼로 여기 2번 줄 레. 6이 동, 4, 3, 레, 시, 도. 레, 시, 도. 2번 줄에 다 있죠? 시, 도. 그 다음에 E-7으로 가서 여기 5번 한 번만 눌러주는 거죠? 시를 쳐야 되니까 근음 6번하고 시, 6이 동, 4, 3, 2, 3, 4. G 코드에서 레, 4, 3, 레, 시, 도, 시, 4, 3, 2, 3, 4.
그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C 코드부터 오 사 니 미 파샵 솔 사 삼 파 솔 미 레 레 시 도 시 사 삼 이 삼 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A 마이너 세븐인데요 2번 4번 줄만 잡고 오 사 삼 랄라 시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 5, 4, 3 라를 쳐야 되니까 이 3번 줄 랄라 시 시는 이 검지 띄워줘야 되죠. 5, 4, 3 랄라 시 그 다음에 D7으로 가서 레 D7에 그럼 4번하고 여기 레 사이 동, 삼, 이 그 다음에 이 두 개 다 띄워주고 시라 개방연 2번 시 라는 3번 눌러져 있죠. A 마이너 7 요 두 개 잡고 5 4 3 라를 쳐야 되니까 3번 줄 랄라 그다음에 이 검지를 띄워줘야 시가 되죠. 2번 줄 시 그다음에 D7으로 가서 레를 쳐야 되니까 그럼 4번하고 여기 레 사이 동 3 2 그다음에 요 두 개를 다 띄워주고 시라 이렇게 돼요. 5 4 3 랄라 시 4, 3, 랄라, 시, 레, 시, 라.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솔 쳐도 돼서, 그럼 6번하고 여기 3번 줄. 6, 3, 동, 4, 3, 시, 라. 2번, 3번. 시, 라. 다시 한번, 솔. 4, 3. 그 다음에, 풀립 끝에 할 때, 풀립이, 레, 미, 레. 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는 노래하면서는 그냥 기본 슬로우랑 아르페지오로 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G 코드에서 6, 4, 3, 솔, 시, 도 D7으로 가서 레, 사, 미, 도, 시, 라 G 코드로 가서 솔, 4, 3, 솔, 시, 라, 솔, 4, 3, 1, 2, 3 5, 4, 3, 도, 미, 파, 샵, 솔, 파, 솔, 미, 레, 시, 도, 레, 시, 4, 3, 1, 2, 3, 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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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샵, 솔, 4, 3, 파, 솔, 미, 레, 레, 시, 도, 시, 4, 3, 랄라, 시, 레, 사, 미, 시, 시, 라, 솔, 시, 라, 솔. 이번에는 영원한 나의 사랑 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G코드에서 노래 1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나의 사랑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6, 4, 3, 2, 3, 4, 6 6, 4, 3, 2, 3, 4 하고 그 뒤에는 엄지로 6번 근음을 잡고 여기 밑에 레하고 솔을 동시에 쳐줘 잡아준 거거든요. 2번, 1번 줄을 그래서 근음을 6, 4, 3, 레, 솔 여기 레하고 솔이 다 눌러져 있죠. 레, 솔, 그 다음에 시를 쳐야 돼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7플랫까지 1번 6, 4, 3, 레, 솔, 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첫 마디 6, 4, 3, 2, 3, 4 그 다음에 이렇게 6번 줄하고 2번, 1번 줄을 잡고 6, 4, 3, 레, 솔, 시 그 다음에 D7인데요 여기 D 코드를 잡고 1번하고 3번, 2번 줄을 잡은 거거든요. 근음 4번. D 코드의 근음 4번하고, 4, 2, 아, 4, 1, 동, 3, 2, 1, 2, 3, 4, 3, 2 까지 치고, 파샵, 미, 파샵이야. 그래서 여기 2번 줄. 4, 1, 동, 3, 2, 1, 2, 3, 4, 3, 2, 파, 미, 파. 2번 줄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솔을 쳐주는 거예요. G 코드로 가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리 내려오는 여기 치고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G 코드 잡는 것보다 지금 근음하고 여기 1번 줄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 5번 줄 G
G코드 잡을 때 5번 줄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두 개만 잡고 6, 1, 0, 4, 3 2, 3, 4, 6, 4, 4. 그 다음에 또 다시 레, 솔, 시가 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검지로 두 개 잡고 레, 솔, 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D코드에서 4, 1, 동, 4, 미, 1, 2, 3, 4, 4, 미, 파, 미, 파 까지 잡고 G코드 솔 3, 2, 3, 4, 6, 4, 3, 레, 솔, 시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D코드에서 라 그럼 4, 1, 동, 4, 미, 1, 2, 3, 4, 4, 미, 라, 시 도를 칠 때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라, 시, 도 올라간 거거든요. 다시 3, 4, 4, 미 1번 줄 라, 시, 도 라, 시, 도 그 다음에 G코드에서 시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G코드 근음하고 여기 시만 잡고 6, 1, 동, 시 6, 1, 동, 사, 미, 1, 2, 3, 6, 4. 6, 1, 동, 사, 미, 1, 2, 3. 시, 라. 라는 5 플러스 1번이죠. 여기 시, 라를 치고, 그 다음에 C 코드 내려서 솔. 여기 새끼로 1번 줄. 앞에 D 코드에서 라, 1, 2, 3, 4, 4, 미. 라, 시, 도, 시, 4, 미, 1, 2, 3, 시, 라.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서 솔. C 코드 근음하고 여기 솔을 갖춰준 거죠. 5, 1, 동, 4, 3, 2, 3, 파샤. 4, 3, 2, 2, 3, 파샤. 그 다음에 라, 솔을 쳐야 되니까 슬라이딩으로 라로 올라간 거예요. 라, 솔. 3번 채워주고, 라, 솔. 이렇게 된 거죠. 솔, 4, 3, 2, 3, 파, 라, 솔. 1번. 라는 슬라이딩 올라가고, 3번, 솔.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파샵, 솔, 미. 1번 줄에서, 파샵, 솔, 떼어주면 미가 되죠. C부터 보면 G코드에서 C, 1, 2, 3, C, 라, C코드로 솔, 4, 3, 2, 3, 파샤, 라, 솔, 파, 솔, 미, 파, 솔, 미. 그 다음 G코드에서 레를 쳐주니까 이 새끼로 레를 잡고 6, 2, 동, 4, 3, 2, 3, 4, 6, 4, 3, 레, 솔, 시를 쳐주는 건데, 그 앞에 했던 것처럼, 한 번, 이제, 6, 2, 동, 4, 3, 2, 3, 4까지 치고, 요렇게, 엄지로 잡고, 두 줄,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6, 4, 3, 레, 솔, 시,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D 코드, 라, 4, 1, 동, 4, 미, 랄라, 시, 1번 줄에, 4, 미, 랄, 라, 시. 그 다음에 도를 쳐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이제 채워주는 박자를 넣기 위해서, 7 플랫이 1, 2, 3번 줄이랑 여기 1번 줄 잡고, 다시 D 코드 근음이랑, 4, 1, 동, 4, 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죠? 파샵. 2번 줄. 파, 파, 미, 파. 친 거예요. 2, 3, 2. 마지막 솔. 거죠. 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G 코드에서 6, 4, 3, 2, 3, 4, 6, 4, 3, 레, 솔, 시, 라, 4, 미, 1, 2, 3, 4, 4, 미, 파, 미, 파, 2번 줄, 솔, 4, 3, 2, 3, 4, 6, 4, 3, 레, 솔, 시, D 코드 라 라 시 도 시 시
C코드 솔 파라 솔 파 솔 미 레 레 솔 시 라 랄라 시 도 파 미 파 솔 그리고 이제 노래 부분은 들어가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